자, 두 번째 카드는요. 어떤 분이 퇴사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막 정리하는 상황에서의 자기 상황을 뽑은 카드입니다. 또 1번 카드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계좌리, 달 카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처녀 자리. 정갈 자리죠? 정갈 자리. 예. 그리고 여기는 자, 이좀 공통점이 세 개가 어때요? 달 카드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 사인만 달라요. 그렇죠? 정갈. 처녀, 사수. 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낙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애를 이렇게 버리고 있죠? 그러면 이 여성이 무엇인가 그 하나를 이렇게 버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때 많이 나오죠. 왜냐면 자신의 아이를, 아이가 죽었지만 그 죽은 아이를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죠? 버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 기존에 오랫동안 뭔가 갖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느낌도 들고, 왜냐면은 이 여성의 얼굴이 많이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한 분야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퇴사하면서 동시에 이쪽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는, 다시 이쪽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야, 옆에 카드 보니까 어때요? 아직 조금 뭔가를 자기가, 예, 조금 그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아기를 보살피는 카드가. 예, 그리고 전체 카드가 일단은 여러분 세 장의 카드를 볼때 카드의 이미지상 또는 뭐 어떤 이미지 리딩이 아니더라도 내용이라든지 사인에 이렇게 공통점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는 카드가 자, 여기요. 동굴이에요. 어둡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버리고 있잖아요. 자, 여긴 어때요? 예. 보이는 모습과 이쪽 가려진 모습이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가려진 모습이 있다. 뭔가를 숨긴다. 예, 이런 거를 빨리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를 여기도 자, 요 표정도 어때요? 거짓 표정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올때 이게 막 달래고 하거나 우리 왜 애들 달랠 때 지금 저기 엄마 말잘 듣고 오늘 일찍 자면 내일 뭐뭐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장난감 로봇 사줄게. 근데 그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거짓말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얼굴의 느낌이죠. 살살살 달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자 자, 나는 몰래, 예, 몰래 어때요? 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인수인계 때문에 한동안은 좀 연락이 회사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 지금 이제 버리지만 미련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면서 좀 시원섭섭한, 그러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동일한 직종으로는 이제 다른 데서 일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 계속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시원하지만 한쪽으로는, 그죠, 마음이 좀 편치 않겠죠. 예, 두 번째는 그 신입사원한테, 예, 뭔가를 잘 달래서 너 여기 되게 괜찮은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업무도 별로 많지 않고 퇴근도 일찍 해 라고 살살살 달래는 거예요. 사실은 그딱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신입사원이 인수인계가 잘 돼서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본인이 퇴사를 못 해요. 업무 특성이 자리가 이렇게 공석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업무라서. 그래서 약간은 거짓말로 계속 잘 달래고 있다고, 우리 회사 너무 괜찮다, 편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이것도 밝은 면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은 뭐 월급이 조금 늦어지거나 좀 문제가, 회사의 운영 자체가 자금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밝은 면, 그러니까 일이 좀 많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좀 어떤 부분에서 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숨기고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개인의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분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거죠. 여기서도 내려, 저, 아기를 버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워. 왜냐면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뭐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이제 난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해도 돼라고 한다면 카드 배열이 바뀌었을 텐데, 이분은 자, 보세요. 달카드 나오죠. 계속.
혼자서 자녀를 좀 양육과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가도 다른 일을 빨리 찾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퇴사하면서도 엄청 무겁죠. 예. 여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즐겁지만, 왜냐면 문제만 회사였으니, 그만두는 건 즐겁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을 나타냈고, 가정적인 카드, 있죠.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바로 어떤 일을, 직업을 구하거나 이런 카드가 안 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일을 하기까지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는 조금 쉬고 약간 알바처럼 좀 어떤 걸 하셨지 이직할 곳을 딱 만들어 두고 그만두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카드에서 키포인트는 여러분이 한눈에 공통점 얘 빼고라도 얘 빼고 두 개에 뭔가 혼자서 몰래 뭐뭐하다. 자,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걸 먼저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카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의 표정이 예, 만들어진 표정처럼 보이잖아요. 누군가한테 살살살 달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장의 이제 같은 이야기를 쭉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모든 카드는 심볼론 카드에 이 별자리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리딩이 매우 중요한 이미지 리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미지 리딩이 정말 중요하니까 항상 이미지 리딩을 늘상 놓치지 마시고 그걸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공통점에서 행성과 이 별자리의 공통점도 같이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읽어내시면 빨리 여러 가지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